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0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됐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궁금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왜 8.15를 앞두고 대통령 사면하면 될 걸 가석방을 했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가석방 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심사를 해서 저녁에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나왔고요. 원래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었죠. 13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구치소문을 나서게 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내지는 가석방 얘기는 이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가석방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론조사, 글쎄 뭐 그 여론조사를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사면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훨씬 더 많더군요. 자, 그런데 그럼 여권에서는 정말 이것 때문에 결정을 했느냐? 올해 4월 달에 보면 원래 가석방 심사 대상 요건은요, 형기의 80%를 채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60%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이 80% 요건을 60%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미 이재용 부회장의 8.15 사면 내지는 8.15 가석방, 이게 기획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사기에 십상이죠. 그거야 뭐 법무부나 청와대나 이런 데서 알겠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재용 부회장 이제 나오겠구나, 8.15 즈음해서 이런 설이 파다하게 돌았었죠. 이게 바로 그걸 염두에 둔 조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어제는 이재용 부회장만 가석방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어저께 심사 대상이 1,057명이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적격이 810명. 810명이 이제 함께 13일날 오전 10시에 풀려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역대 정부는요, 재벌 회장들에 대해서 다 사면을 했습니다. 사면과 가석방은 좀 다른 게, 가석방은 혀은 남아 있는데 그냥 가짜로 석방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미리 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형을 살고 있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뭐 경제 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엔 건건이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줄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면하면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풀린다. 근데 역대 정부는 그래서 사면을 했습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 뭐 사면을 두 번씩이나 뭐 한 정부에서 받은 사람도 있고. 근데 우선 뭐 DJ 정부 때부터 따지면 대개 임기 말에 사면을 하죠. 2002년 12월 31일 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특사를 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임기 마지막 해죠. 2007년 2월 12일 물러가기 직전에 IMF 경제위기 극복 10주년 뭐 이걸 이제 계기로 해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부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대거 사면을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첫 해에 그랬습니다.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현 한화 회장, 최태원 SK 회장 뭐 이렇게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로 2015년 이거는 이제 탄핵 사태가 있기 1년 전이군요. 광복절에 최태원 SK 회장, 그 다음에 2016년 광복절에 이재현 CJ그룹 회장 뭐 이렇게 다 사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까지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이걸 이제 이른바 5대 중대 부패범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배제하겠다.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공언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재벌 회장들에 대한 사면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은 뭡니까? 뇌물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뭐 이것저것 해서 무려 한 80억 정도가 뇌물로 인정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예외로 사면을 해주면 그동안에 얘기했던 5대 중대 부패 범죄 뭐 이 부분에 대한 사면 배제 원칙이 무너진다. 아마 이런 점들이 첫 번째로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왜 그러면 4월 달에 형기의 80% 채우면 되는 것을 60%로 완화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맞춤형으로 사면을 해주려고 했느냐, 사면 또는 그 가석방을 해주려고 했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석방은 그럼 누구 권한이냐? 법률상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법무부 차관 등 내부, 그 다음에 외부 뭐 이런 사람들로 심사위원회,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결국은 법무장관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요. 그럼 법무장관은 자기가 결정하냐? 물론 여기 어제 결정됐다는 810명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법무장관이 그냥 통과시켰지만 그중의 주요 멤버 그거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결정할 수 있을까? 여기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걸 한 사람이 있죠. 한인섭 교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스승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가깝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한인섭 교수가 보니까 2014년 12월 27일에 쓴 글이 있더군요. 거기에 보면 SNS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무장관, 그러니까 가석방이 누구의 권한이냐? 법무장관 권한이라고요? 하하, 법률상 그렇게 돼 있지만 코미디 대사를 인용하면 누굴 바보로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석방, 주요 인사에 대한 가석방도 법무장관 권한이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권한이다.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취재하건대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도대체. 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결정해놓고 형식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법무장관이 해서 가석방한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 표리부동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칙을, 자기는 선언해놓은 원칙을 깨지 않은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칙을 깬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거를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한인섭 교수가 7년 전에 얘기를 한 바 있고 저희 기자들의 취재 결과도 가석방 중에 특히 뭐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재벌 회장급들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청와대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면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집행을 하는 것이죠. 거의 그대로 집행을 하는 하명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 앞에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면 차라리 과거 역대 대통령 뭐 김대중 노무현 뭐 하여튼 뭐 역대 대통령들 대로 차라리 청와대가 결정을 하면 그러면 정확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서 사면권을 행사해서 이 사람들을 풀어주는 게 정직한 거다 오히려. 이거는 공정을 가장해서 결국 책임은 법무부 장관한테 씌우고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다 한. 이게 더 악성이죠. 이게 결국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정, 가석방 결정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청와대가 했으면서 형식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가석방을 한 것처럼 국민들 앞에 포장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표방한 원칙을 깨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가석방이라는 것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여기에 정치적 의미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자 8월 15일 광복절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설이 파다했습니다. 실제 여권 일각에서 그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면할 것이다. 안 했죠 결국. 뭐 시간 부족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아니 과거에 보면 원포인트 사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부족은 핑계에 불과하고요. 아 시간 부족은 뭐 하면 되죠.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5일로 충분히 하죠. 그러니까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고 제가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그런 이유 플러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을 하면 그럼 MB와 박근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는 뭐 사면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이게 더 많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재용은 사면하고 이명박 박근혜는 사면을 안 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담, 정치적 부담, 더군다나 대선 이제 6개월 뭐 30일 이렇게 남았습니다. 어제가 7개월째죠. 6개월 30일 이렇게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반년 조금 더 남은 건데 자, 그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지기가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트랙을 쓴 겁니다. MB 박근혜 사면과 다른 가석방이라는 트랙을 쓴 거죠. 이거는 4월 달에 가석방 조건을 완화할 때 이미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이 MB와 박근혜는 8월 15일 날 사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그때 4월 달에 이미 그 가석방 요건을 완화한 것이죠. 그리고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이거 가석방이니까 청와대는 아, 나는 몰라. 그러니까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안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 자기들이 뒷구멍으로 다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결정을 해놨으면서 그러니까 논평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딱 입을 봉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오히려 부정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라리 자기네들이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게 국민을 속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왜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일까? 저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